감동 사연. 네. 그렇죠? 오늘도 역시 감동 사연 준비했습니다. 제목 따뜻한 한 끼. 친형처럼 여기는 대학 선배가 있었습니다. 뭐든 야무지게 잘하고 눈동자에서는 항상 빛이 났습니다. 저보다 8살 많은 형과 저는 친하게 지냈습니다. 저희는 간호학을 전공하며 똘똘 뭉쳐 학교 생활을 했고 1학년 겨울 형과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역에 내려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추위를 동동 발을 동동 구르는데 형이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어 붕어빵을 사주었습니다. 먹어. 너한테 붕어빵 사줄 돈은 있어. 라며 작은 것 하나라도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수년 뒤 서울의 큰 병원에 취직했던 형이 낙향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왔지만 다시 일어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방 공무원이 된 형은 떠나기 전 저에게 붕어빵을 사주었던 그 자리에서 저를 꼭 껴안아주고 다시 떠났습니다. 저도 졸업 후 병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이 적성에 맞지 않고 조직에 적응하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냈고 저는 형을 찾아가 맛있는 걸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잠시 뒤 형은 햄과 마요네즈를 섞은 볶음밥을 내놓았습니다. 모양새는 형편없지만 정말 맛있었습니다. 기분 안 좋을 때마다 맛있는 걸 만들어줄게. 그러니 축 처져 있지 말자. 네. 이후로도 저는 직장, 가족 혹은 연인 때문에 힘들 적마다 형을 찾았습니다. 형은 늘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었고 항상 맛있는 음식을 해주며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둘 다 가정을 이뤄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도 만나지도 못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저에게 베푼 호의 덕에 제가 엇나가지 않고 잘 달려올 수 있었다는 것을. 지친 일을 일으키는 건 거창한 뭔가가 아니라 경청과 따뜻한 밥 한 끼라는 것을.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네.